추성훈이 딸 사랑이가 경기 도중 아빠가 상처 입는 걸 눈앞에서 본 뒤로 격투기 자체를 트라우마로 여긴다고 털어놨다. 14일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출연한 격투기 선수 추성훈에게 탁재훈은 시합을 하고 나면 상처 투성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추성훈은 이번 시합 말고 전에 했던 한 시합에서 상대 선수와 치고받고 싸워서 얼굴이 엄청 부은 적이 있다. 하필 그 시합을 아내와 딸이 경기장에 와서 직접 봤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시합에서 졌다. 사랑이가 그때의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격투기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하는 사랑이가 걱정이라는 추성훈. 최근 경기에서 아빠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사랑이가 경기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추성훈은 이유를 물었더니 사랑이가 상대 선수가 맞아서 불쌍하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멤버들은 아직은 보이는 게 전부인 나이다라고 공감했고 추성훈은 그건 본인이 10년, 20년 후에 이해하겠지 싶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더라고 말했다. 한편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다른 경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추성훈은 저는 그냥 격투기가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것 같다며 본인의 직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 감